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회사 측이 소액 주주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하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맘스터치는 어제 17.88%가 오른 6,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맘스터치는 최대 주주인 한국 F&B 홀딩스가 자사주를 제외한 잔여 지분 15.8%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6,200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맘스터치가 상장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등이 공개되면서 이를 근거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KB증권이 당군 이래 최대 IPO인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주관사를 맡으며 단숨에 주식 발행 1위 자리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오일뱅크, 원스토어 등의 대표 상장 주관사를 맡아 이들 기업을 상반기 내에 증시에 입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KB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IPO 주관 1위 증권사 타이틀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엔지니어링과 SSG, 소카 등을 그리고 NH투자증권이 현대오일뱅크와 마켓컬리 등의 대표 주관을 맡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IPO 규모가 워낙 큰 만큼 KB증권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KB증권은 이미 채권 발행에서는 자타공인 최강자입니다. 현대증권 시절부터 채권시장에서는 두각을 보인 바가 있지만 IPO와 유상증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먹튀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3명이 조만간 물러날 예정입니다. 앞서 논란의 장본인인 임원 8명은 일괄 사의를 표했는데 카카오그룹 측은 경영 공백 최소화와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이유로 5명에 대한 잔류를 결정하고 3명에 대한 사퇴는 받아들였습니다. 잔류 경영진은 자신들이 매각한 주식을 재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대표와 장기주 경영기획 부사장, 이진 사업총괄 부사장 등 3명의 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경영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간만 짧게 근무하고 공식 사퇴할 예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주 주가가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리오프닝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예고로 금리가 급등한 것이 겹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안정적인 본업 대비 낙폭이 과도하다며 저가 매수를 노릴만 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엔터사의 신사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성장 모멘텀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7%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덤 확대와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으로 실적이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SM은 12개월 선행 PER이 23.4배로 엔터 업종 평균 31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LG화학의 주가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지주사 지분 할인 우려가 어느 정도는 완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지난 13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15% 넘게 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8조 4,7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LG화학 주가가 연일 하락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가 주식시장에 함께 상장을 하면 모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지주사 할인이라고 하고요. 보통 50%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글로벌 2차 전지 관련 펀드들이 LG화학 주식을 팔고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역시 LG화학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대여급 IPO에
우리 사주조합에 참여한 직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IE테크놀로지 주가는 공모가를 크게 웃돌아서 청약에 참여한 직원들은 수억 원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현 주가가 공모가 대비 34%나 빠져서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청약 후 우리 사주 물량으로 449만 400주를 배분을 했습니다. 당시 직원 수는 591명으로 1인당 약 7,598주의 물량을 가져갔을 것으로 단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 6만 5천 원 대비 크게 오른 19만 원인데요. 1인당 평가 차익은 9억 4,97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반면 크래프톤은 침울한 상황입니다. 현 주가가 공모가 대비 34% 빠졌기 때문인데 직원 1인당 물량은 약 269주로 청약에 참여한 직원들은 4,66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상당히 조금 어지러운 시장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I 의료 산업을 이제 선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좀 성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동 사우디를 이제 방문을 함으로써 국내 그 의료 플랫폼인 닥터 앤서를 사우디랑 그 MOU를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사우디가 인공지능 의료 분야 협력에 대한 확대 및 향후에 있을 그런 중동 확산에 대한 그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질병에 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진단을 지원해주는 AI 의사인 닥터 앤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그 소프트 현황에 대한 그런 참여 기업들의 그런 높은 기술성과 향후의 그런 의료업계 그런 발전들을 오늘 하나의 그 기업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의료 분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될까요? 그중에서 이제 사우디에 진출했던 닥터에서 소프트 현황들을 보면은 내추럴 진단에 가장 그런 그 집중도가 좀 높은 JLK라는 그 회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JLK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최초의 상장 기업이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의료 영상 진단 사업 및 원격 헬스케어 플랫폼,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지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의료 영상 분석 플랫폼이 상당히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솔루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14개 부위 37가지의 그냥 솔루션을 세계 최대 18종에 대한 의료 영상 분석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질병에 대한 그런 판단 능력들이 AI 솔루션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의료 영상을 통한 그 보험급여 가이드라인이 적용 시에는 매출 발생 요인이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재외국민 대상으로 6월에 원격 의료 규제 샌드박스가 좀 통과를 함으로써 국내외에 대한 그런 비대면 의료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한층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그런 의료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에 대한 확장에 대한 데이터 기술도 갖고 있는데 동사의 데이터 매니저 플랫폼인 헬로 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오토머신 러닝을 통해 가지고 라벨링을 수행을 해서 의료 산업을 비롯한 90개 이상의 그런 목적물 자동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뭐 헬스케어라든가 자율주행, 제조업, 유통, 엔터테인먼트를 등을 통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산업군이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료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으로의 에서의 그런 JAK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저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분야라고 한다면은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폐질환 솔루션의 일본 PDMA에 대한 긴급 승인을 통한 매출의 확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는 일본 최대 원격 의료 플랫폼 기관인 닥터넷과의 제휴를 통해서 해외에 대한 그런 그 다양한
다변화한 그런 수익 구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사가 갖고 있는 내질환, 암, 유전체 분석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성장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시대에 AI에 대한 의료에서 가장 중점적인 회사로 좀 발돋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용 영상 진단 업체 JLK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